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요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지. 문장력이 화려한 자기소개서보다는 실제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고 했었을 때는 이 학생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. 아 그렇구나. 이렇게 깊이 있게 서술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맥락적 이해를 했었을 때 자기소개서가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이 학생의 학업 역량, 지적 역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역량을 길러왔는지 또 그러면서 두드러진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러왔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고 싶어하는 이런 정보들의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보다는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 있는 활동의 내용들을 또다시 단순하게 옮겨버리는 단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만일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으면 혹시 뿌리기 없는지 아니면 또 그 내용에 대한 질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자소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써주시면 좋겠고 없는 내용을 썼을 때는 사실상은 뭐 맥락적으로 이 학생이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학생부 내용 플러스 알파 정도로 내가 이 정도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도 해봤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쓸 수 있겠지만 평가에는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말을